안녕하세요. 정한솔 교수님과 함께하는 상큼톡 시간입니다. 상큼톡은 상도 진화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상도론은 종교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진화론은 과학이고 상도론은 종교이다 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나요? 네. 창조론은 믿음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유명한 진화론자인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스테판 제이 굴드가 제창한 말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른 교도권 아래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이므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 공존할 일이지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철학을 이제 Non-Overlapping Magisteria라고 해서 노마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테판 제이 굴드는 과학은 변치 않은 사실로 종교는 변덕스러운 믿음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공존하면 되지 대립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라는 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종교이자 믿음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닌가요? 네,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우선 창조는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요,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 창조론을 믿으면 그만이지 굳이 창조과학회를 설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조과학회가 설립된 이유는요, 바로 진화론 때문입니다. 이 진화론이 과학의 옷을 입고 창조신앙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분량이 큰 분들은 과학계나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해도 창조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분량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거나 또 지금 한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화론은 정말이지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진화론 교육을 제대로 배우면 성경 말씀을 부정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따라서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과학자들이 과학의 틀로 볼 때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창조신앙을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과학회는 진화론 때문에 세워진 단체이고 과학의 틀로 볼 때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창조신앙을 지켜 다음 세대에게 창조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는 거죠. 네, 창조과학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조과학이란 명칭인데요. 창조는 믿음인데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해석하고 증명하려 든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창조과학회는 절대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화론이 세상 만물의 기원을 자신들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과학의 틀로 해석하려는 것이고요.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초과학의 영역들, 예를 들면 무에서의 창조,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리를 거르신 기적, 또 죽은 이를 살리신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깃들여진 질서를 과학의 틀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연한 진화보다는 창조가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과학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악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이런 악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우리 다음 세대에 창조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은 교회 학교 교육에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옷을 입고 창조신앙을 훼손하는 진화론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창조과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 과학과 종교는 분명 초점과 관심의 대상이 다르죠. 하지만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영역은 세계관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기원에 관한 영역에서는 노마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판 제이 굴드는 종교란 그저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화로 취급합니다. 그는 1989년 자신의 저서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만일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담은 영화를 다시 돌린다고 할 때 마지막 장면에 우리 인간이 또다시 등장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했고요. 인간이 이 지극히 무계획적이고 무도덕적이며 비효율적인 자연 선택의 과정에 우연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란 말인가요? 대부분의 과학계가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창조론자들은 과학을 부정한다는 말인가요? 이전 시간에 진화를 가리키는 말이 정말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화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인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진화에는 대진화와 소진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진화론자들은 대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먼저 소진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진화는요, 종 내에서의 작은 규모의 변화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다인의 핀치새의 부리의 변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돌연 변이들, 항생제의 내성균주가 나타난 것들, 또 항암제를 계속 쳤을 경우에 이 항암제 내성암세포가 나타난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종 내에서의 작은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변이라고도 하죠. 오히려 변이가 더 맞는 단어입니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이며 또 모든 창조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요, 이런 작은 규모의 변화가 쌓여서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진화는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대진화의 증거는 화석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 중간 종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화석 자료에 가보면은요, 그렇게 변해가는 중간 종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진화는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죠. 창조과학자들이 맹목적으로 과학을 부정하고 창조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창조를 주장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에서의 연구 과정은 관찰, 그리고 관찰을 통한 가정. 이 가정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하고 측정하면서 자기가 세운 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기원에 관한 문제는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진화되었는지 아무도 관찰한 사람이 없어요. 또 실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모델이 과학적으로 더 설득력 있냐를 추론하는 정도일 뿐인데요. 이 추론은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창조와 진화의 논쟁의 본질은 과학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진화론이 확고히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는 주장은 거짓이죠. 진화론이 확고히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창조와 진화의 논쟁은 세계관의 논쟁입니다. 20세기의 의학에 위대한 두 가지 발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 백신의 개발이고 또 하나는 페니실린의 개발인데요. 예방 백신과 페니실린의 개발로서 우리 인류는 감염병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항생제 페니실린에게 발병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알렉산더 플레밍 아닌가요? 네, 플레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이 플레밍은요,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죠. 하지만 실제로 페니실린을 추출해서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 플레밍과 함께 노벨상을 받았던 언스트 체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언스트 체인은 유태인 생화학자인데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 말도 안 된다고 언스티 체인은 부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생명공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DNA의 3차원적인 분자 구조를 규명했던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있죠. 이 둘은 철저한 진화론자이자 다윈의 신봉자였습니다. 자, 과학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이었던 노벨상을 수여한 수상자들 가운데서도 창조론을 지지한 사람이 있고 진화론을 지지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종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진화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진화론은 과학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진화론이나 창조론의 싸움은 과학과 종교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창조론적 세계관을 지닌 과학자가 있고요. 진화론적 세계관을 지닌 과학자가 있는 것이죠. 아쉽지만 지금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지닌 과학자가 과학계에 절대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과학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에 대해 이제는 답이 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생명의 자연 발생은 과학적으로 사실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